안녕하세요, 익스트림 환입니다. 제가 오늘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블레이더에 놀러 왔습니다. 시간이 남아서 파크도 폐쇄되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블레이더에 뭐 새로운 게 있나 없나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왔어요. 여기 오니까 일단 여기 새로운 데크가 딱 보이네요. 요거 요거 보면 요거 티모 데크 있고 요거 딜런 모리스. 네, 여기도 딜런 모리스. 그래서 요거는 4.8에 20.5 사이즈를 가진 파크용 딜런 모리스 시그니처 데크고, 여기 밑에 있는 건 스트리트용 박스 데크입니다. 6인치? 6인치에 22.5. 6인치에 22.5. 여기 빨간색도 똑같이 6인치에 22. 아, 6인치에 22. 빨간색이 조금 더 짧네. 네. 그리고 여기 티모 5.8에 22. 5.8에 22. 근데 무게는 가벼워요. 티모가 되게 가벼워요. 요거 가볍고, 딜런 모리스 박스 조금 딱 들었는데 벌써 딱 무거운 느낌 들고, 블랙 레드보다 조금 가벼워요. 뭐 얘는 당연히 가볍고, 그래서 요거는 한 대충 무게가 1.5kg 정도 되고, 요거는 2.1kg. 요것도 뭐 2.1kg나 2kg 조금 넘고, 티모 좀 가벼울 것 같은데. 2kg 정도. 예.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새로 들어온 거고, 그리고 여기 프로토의 그립 테이프가 여기 해골 있고, 요거 제가 볼트 인스타에서 봤는데 샤크로 된 아주 컬러풀한 그립 테이프가 있습니다. 또 그립 테이프 종류별로 또 새로 다 들어왔고,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요거 딜런 모리스 완차? 네, 컴플릿 있어요. 여기 딜런 레드라고 이렇게 딱 컴플릿 36만원. 뭐 어쨌든 딜런 모리스 프로 선수니까, AO의 프로 선수니까 뭐 그 값어치는 하겠죠. 그렇고 여기 메이븐에 또 여기 원래 기존에 레드랑 요 밑에 다 블랙 뭐 이렇게 요 색깔도 형촌에 타는 친구가 있었고 했는데, 여기 새로 들어온 오일 슬리 클램프랑 휠이랑 브레이크 브레이크까지 그냥 번쩍번쩍 오일 슬리로 된 요 새 컬러가 들어왔고요. 그리고 여기 휠들이 또 이제 AO께 쫙 새로 들어왔어요. 120mm 이렇게 7개. 야. 근데 가격이 직구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. 제가 직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, 한 쌍에 68,000원이면 괜찮은데? 네. 그리고 색깔도 뭐 종류별로 쫙 다 있는데, 120mm가 이 가격이면, 예전에 진짜 처음 120mm 나왔을 때 진짜 비쌌는데 되게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. 물론 여기 있는 고급형 너무 싸. 메이드 인 USA 우레탄 기술은 미국. 그래서 역시나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AO 가성비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. 뭐 더 저렴한 것도 있지만 얘는 그치. 크기 대비 110mm인데 62,000원이고 120mm인데 68,000원이고 제가 봤을 때는 122 들어갈 수만 있다면, 여러분들이 타는 스쿠터에 들어만 간다면 120mm가 좀 더 좋겠죠. 그리고 요거 MGP에서 이전에 나왔던 제가 소개했던 MGX 그 모델에서 요건 조금 더 밑에 보급형 저렴한 모델이고, 요거는 유치원 한 7살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? 4학년까지? 4학년 아니면 뭐 고학년인데 키가 작은 친구들, 그런 친구들이 타면은 딱 적당한 모델이에요. 이게 무게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, 뭐 완차해도 3kg 초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볍습니다. 그래서 키가 작아도 사셔서 커팅을 하시면 되니까, 허리띠에 맞춰가지고 목에 딱 자른 다음에 타면은 괜찮아요. 제가 영상에 맨날
설명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봐가지고 질문을 매번 똑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. 뭐 키는 얼마고, 예, 체중은 얼만데, 어떤 걸 사야 되나요? 이렇게 질문을 정말 매일같이 올라오는데 허리띠까지 자로 재보시고 허리띠 높이에 오는 바 높이를 사시면 됩니다. 안 맞으면, 더 길면 허리띠보다 더 높게 올라오면 커팅을 해서 허리띠 정도에 맞추시면 되고, 허리띠 밑으로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처음에 탈 때는 크게 상관이 없고, 외국 선수들 봐도 파크 타는 친구들은 다 허리띠 밑으로 탑니다. 스트릿 타는 친구들도 허리띠 위로 타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. 정말 파크 타도 스트릿 타는 애도 그렇게 막 높게 안 탔는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트릿 타는 친구들 외국 영상들 많이 보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 주행을 하면서 착지를 하거나 이럴 때 수그려서 그렇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거의 다 허리띠예요. 허리띠.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 위로 올라오면 다운할 때 충격이 이제 턱이나 이런 쪽에 많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클램프는 클램프도 뭐 커스텀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바 일단 자기가 쓰고 있는 바가 스탠다드인지 오버사이즈인지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클램프를 사셔야 되고요. 만약에 이렇게 원사이즈로 된 아무것도 없는 요런 클램프를 갖고 있다 근데 바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게 스탠다드만 되는지 오버사이즈도 되는지 그걸 잘 알고 구매를 해야 되고요. 만약에 오버사이즈 클램프를 갖고 있는데 스탠다드 바를 끼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은색 링 심을 갖다가 구해서 끼우면 돼요. 그러면은 쉽게 바를 오버에서 스탠다드로, 스탠다드에서 오버로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. 블레이더에 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를 간단히 설명해 봤어요. 블레이더 매장이 좀 넓어진 느낌도 있고 새로운 제품들이 또 이제 저기 틸트에서 컴플릿이 또 아직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요거 검사가 끝나면 아마 뭐 9월달 말이나 아니면 10월쯤에 들어올 것 같다고 하네요. 가격은 뭐 정확히는 아직 모릅니다. 아무튼 요렇게 신제품들이 들어와 있고 입고 예정도 있어요. MGP, MFX, MGX, S1 그거부터 E1까지 쭉. 아 다시 또 전에 있던 팔던 거 MGO라고 옛날 목 있잖아요. 둥그런 거. 아 동그란 거.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나와요. 로텐 거. VX85 그 비슷하게 오는데 전체 다 합해서 색만 24개. 아우 다양하네. 네. 그렇게 해서 아무튼 블레이더도 올해 2021년 더 이제 많은 제품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더 다양하게 제품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휴가라서 여기 블레이더 왔는데 여기 차가 엄청 막혀요. 그래가지고 저는 간단히 요거 영상만 찍고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